시작할게요. 일단은 이제 DAW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통기타 치고 막 그런 시절 있잖아요. 초보 때 통기타로 치고 띵가띵가 할 때 왠지 모르게 한번 이것도 녹음해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쌍팔년도 때. 그때는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녹음실에 가야 되고, 근데 녹음실을 우리가 취미로 하는데 녹음실을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카세테이프에 이제 녹음 기능 되는 거, 거기에 마이크가 달려가지고 그걸로 좀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너무 드라이하니까 뭔가 리버브 같은 거 촉촉한 감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까운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종탑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리버브, 천연 리버브, 오리지널 리버브 엄청 좋거든요. 말 그대로 홀 리버브.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녹음 얹혀놓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그게 녹음이 된다고 꽤 괜찮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시대에서는 그냥 바로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카세트가 컴퓨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테이프가 여러분들의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하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중계자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DAW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중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는 소리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컨버팅을 해가지고 하드에 저장하는 방식. 또 하드에 저장한 거를 컨버팅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또 바꿔서 오인패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데, 그게 DAW예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쉽게 말하면 그냥 홈레코딩, 그냥 녹음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음기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다, 요 정도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DAW는 여러분들이 각자 쓰고 있는 것들 되게 많죠. 뭐 대표적인 게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게 이제 녹음실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프로툴. 그 다음에 이제 뮤지션들이 많이 쓰는 게 로직. 왜냐하면 이거는 뮤지션들이 맥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로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직이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맥을 쓰면은 다른 것에서 안 돌아간 단점이 있지만, 일단 맥을 쓰면 로직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저렴해요. 가격도 저렴한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주는 컨텐츠 양이 50기가인가 몇 기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가상 드럼부터 해가지고 스트링부터 해가지고 뭐 EDM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 EDM이 많이 하다 보니까 로직이 엄청 강세죠. 근데 그게 보통 다른 타 회사의 DAW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주기로 업데이트가, 보통 메이저 업데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중간중간에 마이너 업데이트들은 들어가는데 1년이나 2년 주기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로직은 그냥 무료예요. 쭉 무료.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뮤지션들은 이제 로직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큐베이스를 좀 많이 쓰게 되고, 큐베이스를 많이 쓴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좀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크랙 버전이 큐베이스 5인가 4인가 그때 이제 크랙 버전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큐베이스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익숙하신 사람들이 이제 크랙이 이제 못 구하니까,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OS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게 안 돌아가니까, 그거 익숙했던 거를 버리기에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엔, 그러니까 그게 쭉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하여튼 뭐 큐베이스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마음에 들어서 왠지 또 편하고 그게 좋겠다 싶어서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누구의 추천을 했을 거고. 그래서 큐베이스를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많이 쓰는 게 요즘에 에이블턴도 많이 쓰고, 또 요즘 DAW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오인패 같은 것도 구입하면은 공짜로 번들러 들어있는 약간 라이트 버전들도 좀 많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머지 어떤 W들을 경험하면서 그게 익숙하니까 라이트 버전에서 프로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DAW를 접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DAW는 일단 분포도가 그래요. 균형은 프로툴이고, 프로툴이 딱 중심에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모든 녹음실이 다 프로툴 쓰니까. 그 다음에 뮤지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로직. 로직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큐베이스, 이 정도 순이에요. 근데 이건 놓고만 보고 해서 아 그러면 프로툴 제일 좋냐? 로직이 제일 좋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익숙한 게 좋아. 그러니까 로직을 쓴다고 해서 소리가 갑자기 좋아진다 것도 아니고, 프로툴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리가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약간 소프트웨어에서 내뿜는 그 사운드적인 퀄리티까지는 아니고 사운드적인 뉘앙스라든지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DAW가 작동하는 원리가 막 그냥 소리가 바로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수십 번 이렇게 압축하고 풀고 막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는 어떤 컨버팅 과정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못 느낄 정도인데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소리의 차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좋든 나쁘다. 다만 여러분들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DAW는 뭐가 좋든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나한테 제일 편하냐, 똑같은 인터페이스라도 어떤
특정으로 어떤 DAW가 나한테는 익숙하고 뭔가 좀 받아들이기에 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제가 뭐 아 로직이 좋아 해도 큐비스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왠지 모르게 편하고 왠지 모르게 시각적으로도 나는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쓰신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조금은 현실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DAW는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은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낯설고 하지만 조금만 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적응해요. 예. 크게 뭐 편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맥을 쓰신 분들은 그냥 좋은 말할 때 그냥 로직 쓰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본인에 맞게 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로직 쓰는 게 제일 현명하긴 해요. 예. 그 다음에 돈이 안 드니까 그리고 돈이 안 드는데 성능이 또 엄청 좋아. 그러니까 맥을 쓰신 분들은 그냥 내가 큐베이스 썼는데요 그런데 큐베이스를 막 전문적으로 막 진짜 막 아주 그냥 전문가처럼 다루는 그런 게 익숙함이 없다면 그냥 넘어오셔도 돼요. 근데도 그냥 아 나는 그래도 큐베이스가 너무 인터페이스도 이쁘고 그냥 요게 난 좋아 그러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가이드 쳐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딱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에서의 장단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표준이다라는 프로툴이라는 이 DAW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준이잖아요. 그게 이유가 녹음실에서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거든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얘가 녹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파형, 웨이브 편집 있죠. 오디오 편집에 굉장히 편리해요. 마우스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기 때문에 내가 주로 레코딩, 웨이브 녹음 있잖아요. 그냥 실시간 뭐 기타 녹음이라든지 보컬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리얼 악기를 주로 녹음하는 거에 작업을 많이 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프로트리 쓰신 게 좋고 그다음 미디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큐베이스라든지 로직 같은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작곡가들은 거의 뭐 로직 아니면 큐베이스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니면 에이블턴이나 각자 이렇게 하고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다 프로툴 씁니다. 이게 가장 신뢰도가 높고 음질이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하는 폭의 어떤 선택하는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DAW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DAW를 접하게 되면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들부터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개념을 아시면 그래도 조금은 DAW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집에서 홈레코딩 한번 도전해 보실 때 조금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제일 많이 첫 번째 듣는 게 샘플레이트하고 비트레이트를 많이 배울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비트레이트하고 몇 비트냐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샘플레이트 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44예요, 44.1이에요, 48이에요, 88.2예요, 뭐 99이에요, 뭐 96인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정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무조건 플레이백 엔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플레이백 엔진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면 요런 것들이 안 보이네. 보통 이렇게 플레이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플레이백. 여기 보면은 요게 디바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모양이라든지 여기 있는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팝업에 있는 요 메뉴바에 있는 위치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씩 영어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요런 건 다 있어요. 똑같아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종이 뭐냐예요. 요거는 이거를 무조건 세팅을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 있는 사운드 카드 있죠. 그걸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맥북 마이크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폰하고 연동도 되는 하여튼 이런 것들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가 돼 있을 거고 컴퓨터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아니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구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활성화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하드웨어 버퍼 사이즈 요거를 볼 거예요. 요거 타고 템플레이트 이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열고 있나요? 보면은 하드웨어 버퍼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가 소리로 딱 우리가 녹음을 하면은 이게 바로바로 소리가 컴퓨터로 들어갔다 바로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믹서기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오인패로 들어가죠. 우리가 잭을 꽂아서 뭐 하든지 마이크를 꽂아서 하든지 오인패로 일단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오인패로 들어갔던 소리가 컴퓨터로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거기서 컨버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인패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컨버팅을 해줘요. 왜냐? 컴퓨터가 읽어야 되니까 0과 1이라는 숫자로 디지털화로 해석해서 컴퓨터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약간의 시간이 생겨요. 연산을 해야 되니까.
알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또 실시간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컴퓨터로 들어갔던 게 다시 나한테 컨버팅을 해가지고 또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또 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플레이백 엔진을 버퍼 사이즈를 늘리면 한꺼번에 소리를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오세요 이랬던 걸 갖다가 1번부터 50명씩 들어오세요 자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차를 실어다가 나를 인원들을 실어다 나를 차가 얼마 필요 없겠죠. 그죠? 그게 CPU예요 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태워서 차를 태우고 이동을 시키면 차가 몇 대 필요 없으니까 컴퓨터가 부담을 안 느껴요. 근데 사람이 다 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텀이 좀 있겠죠. 이번 사람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뚝 가고 도착했어. 그 다음에 또 사람 실 50명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요 텀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레이턴시가 생겨요. 즉 다시 말해서 CPU는 부담이 없어지는데 딱 치면은 바로 안 들리고 소리가 딱딱 이따 들려요. 되게 불편해. 그게 이제 버퍼 사이즈예요. 그래서 버퍼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연주하기엔 좋을 거예요. 거의 딱 치면 바로 소리 들리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CPU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솔직히 256인가 이게 그 정도만 해도 컴퓨터가 버벅거려 가지고 256만 해도 버벅거려 가지고 그 이하를 못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정말 좋아져 가지고 30몇까지 내려도 됩니다. 예, 30몇까지 내려도 컴퓨터 안 뻗어요. 잘도 대신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플레이백 엔진으로 이렇게 소리를 계속 버퍼할 때 트랙 수가 점점 많아지면 컴퓨터는 그놈을 컨버팅 하는데도 머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있죠. 와 있는 소리 이미 녹음되어 있는 소리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 소리 나게끔 걔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CPU가 엄청 힘들어져요. 트랙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래서 CPU 성능이 좋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하는데 CPU가 내가 딸리고 구형이다 그러면은 트랙 수가 많아지면 8트랙 넘었는데 컴퓨터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버퍼 사이즈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 내 컴퓨터 좀 꿀인데 그러면 불편하지 않나 하는데 어떤 오인펜은 이거를 다이렉트로 들리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홈 레코딩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지간하면 요즘에는 다 그런 기능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DAW 모니터 그 다음에 뭐죠 다이렉트 모니터 이런 게 전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뭐 다이렉트라면 다이렉트 내가 듣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DAW 모니터로 하면 갔다가 컴퓨터로 갔다가 들리는 소리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문점이 생겼죠. 그러면 DAW 모니터 하면 레이턴시가 생기니까 다이렉트라면 무조건 좋겠네 그리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녹음할 때는 공간계라든지 이런 걸 싹 빼요. 다 뺍니다. 공간계는 다 빼요. 코러스도 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디스토션 드라이한 거 오로지 클린톤 드라이한 것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믹싱할 때 이걸 후보정을 우리 해야 되잖아요. 리버브 양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관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레코딩하는 소스는 아주 드라이하게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이 담백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만 해서 여러분 들으면은 그 다이렉트로만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러면 좀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싫을 때 좀 불리하겠죠. 근데 DAW 모니터로 하면은 어때요? DAW에서 실시간으로 리버브를 넣을 수 있어요. 녹음 소스로는 안 들어가는데 들리기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버스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들으면서 딜레이랑 들으면서 그런 걸 느낌 찾으면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유리해요. 어지간하면 DAW로 모니터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플레이백 엔진 버퍼 사이즈를 최대로 줄이신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또 CPU가 딸린다 그러면 또 뭐 아프지만 다이렉트로 가든지 아니면 이때 한번 질러. 이때 한번 싹 질러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AW 모니터가 유리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거는 컴퓨터가 이제 아슬아슬하는 거는 리버브 같은 거라든지 특히 리버브 같은 건 CPU를 엄청 많이 먹어요. 공간계는 연산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리버브를 쓰실 것 같으면은 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좋은 걸로 쓰신 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내가 1번 채널에다가 기타를 녹음하고요 2번 채널에다가 만약에 피아노를 녹음하고요 3번 채널에다가 뭐 어쿠스틱 녹음을 했다 그럼 거기다 공간계를 넣는데 1번 채널에다가 다이렉트로 리버브 넣고 2번 채널에다가 보컬 공간계 다이렉트로 넣고 3번 채널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다이렉트로 리버브 넣고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CPU를 벌써 리버브 3개가 들어가니까 컴퓨터가 엄청 부담이 돼.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옥스 채널로 이렇게 보내준 거. 그건 이따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 버퍼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플레이백 엔진의 이런 것들은 아 레이턴시와 관련돼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버퍼스를 최대로 줄이면 훨씬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256이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거는 레이턴시가 안 쓰기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상 한번 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은 최대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는 보통 이제 DAW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먼저 샘플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샘플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때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로 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제가 막 이거 샘플레이트 파형을 그래가지고 막 비트레이트 막 설명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샘플레이트가 숫자가 많아 커지면 커질수록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더 많은 거를 샘플을 잘라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최대한 초당 잘게 쪼개서 최대한 원본과 같이 디지털화로 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되시죠? 다만 이때가 또 뭐가 문제되냐면은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예, 하드 용량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돼. 근데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MP3로 듣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그죠? 아, 192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은 MP3로 듣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요즘에서 디지털화해서 제일 음질이 좋은 게 CD잖아요. CD가 이제 4.4mm예요 샘플레이트가. 물론 멜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무손실해가지고 막 96짜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작업해서도 요즘에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돼. 아, 내 습작. 내가 집에서 연습한다. 그러면 44.1. 이게 제일 낫거든요. 44.1로 연습을 하시고 라이트하게 음반 작업을, 정식 음반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48. 48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나는 음반을 이제 무손실 가깝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88.2 아니면 96. 이렇게 이 정도까지 192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92까지 하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플러그인들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96까지만 96까지만 하시면 돼요. 96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작은 44.1 딱 고정하시고 음반 작업부터는 48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묘한 게요, 44.1로 작업해서 44.1로 마지막 최종 CD를 빼는 것과 48로 작업해서 결국은 CD 44.1로 빼잖아요. 음질 차이가 미세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귀가 안 좋으신 분들도, 둔하신 분들도 엄밀히 들으면, 알고 들으면 약간 느낄 정도로 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44.1을 48로 뻥튀기를 하면은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근데 48을 44.1로 떨구어서 마지막 최종 결과물 나오면 훨씬 좋아요. 반대로 또 88.2를 44.1로 떨구면 더 좋아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96을 44.1로 최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요. 요런 게 있어요. 44.1을 96으로 해봤자 별로 없거든요. 근데 96.1을 44.1로 하느냐, 44.1을 44.1로 하느냐, 결과물이 그 음질 퀄리티가 차이가 나요. 확실히 차이 나요. 확실히 차이 난다, 이거는. 약간 귀가 좀 둔하신 분들도 이거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은, SD 화질로, HD 화질로 뻥튀기를 해도, 화면 늘려도, 꾸리꾸리한 화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HD 화질을 HD로 컨버팅 하는 거하고, 4K 화질을 HD로 컨버팅 할 때 화질 차가 있어요. 색소 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영역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확실히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높은 샘플레이트로 작업해서 44.1로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 용량이 되고 CPU가 좀 되고 내가 음질에 욕심을 부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48 이상에서 하시면 좋아요. 88.2 그 다음에 96 요 정도. 그리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88.2를 저는 더 권장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맞닥뜨려진 단어가 첫 번째가 샘플레이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레이트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 버퍼 사이즈, 플레이백 엔진에서 꼭 선택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에서 선택하는 그 버퍼 사이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예요. 우리가 이제 비트레이트는 그냥 이것도 또 뭐 소수 좀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8비트 게임하고 지금 뭐 몇 비트 게임이죠? 64비트 게임인가요? 화질이? 뭐 하여튼 비트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픽이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옛날에 8비트 게임은 옛날에 저그라든지 그런 거 보면 비행기가 막 벽돌 사이즈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수가 올라갈수록 이게 디테일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2진법이잖아요. 2비트다 그러면 2의 2승. 그러니까 4비트다 하면 2가 4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비트다 E가 8개 있는 거고 E의 8승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나도 수학적으로 말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거는 0과 1로 막 전환하는데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요 카르노프 맵이라고 전자공학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0으로 바뀔 거냐 5x 5x 퀴즈 내듯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거든요 그게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비트수가 따지는 경계선을 더 잘게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2비트다 그러면 1 아니면 0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4비트다 그러면 2가 4개잖아요 그러면 1과 0일 수도 있고 0과 1일 수도 있고 0, 1일 수도 있고 0, 0일 수도 있고 1, 1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엄청나게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16비트 그러면은 거기다가 24비트 그러면은 8비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 8비트가 앞에서 8 차이 난 것과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디테일이 그래서 비트 수가 많으면은 아 연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또 많이 따지니까 일단 올릴 수 있으면 올리라 그래요 저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려요 24비트 좋아요 24비트 16비트 보통은 디폴트가 16비트일 거예요 그래서 습작은 16에 44 그 다음에 음반은 24부터 48 이상 그리고 부동소수점이라고 그래가지고 32비트도 되거든요 32비트 되는 기능이 있는 5인패라든지 DAW는 프로툴은 32비트가 됩니다 32비트 된 애들은 무조건 음반은 32비트로 하세요 32비트 48 이상 기왕이면 32비트로 하면은 내가 음반된다 그러면 88.2로 하시면 좋아 내가 까먹을까봐 이거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종 음반이 뭐라 그랬죠? CD 포맷이라고 그랬죠 보통 그걸 목표로 잡아요 물론 MP3도 있고 하겠지만 보통은 그러면 CD가 16비트에 44.1 샘플 레트예요 16비트에 자 근데 내가 음질을 까다롭게 하고 싶다 내 DAW가 32비트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소수점 32로 하세요 32비트에 48 말고 96 말고 88.2 왜 그러겠어요 딱 나눠보세요 정확하게 88.2 나누면 44.1이 되고요 32비트 2로 나눠보세요 딱 16비트가 돼요 디지털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음질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음질 손실 뿐만 아니라 그 음질 손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0과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안 나눠지면 얘들은 어느 하나를 희생을 시켜서 그냥 잘라내야 돼요 디지털은 아날로그처럼 정확히 이게 딱 가위로 자를 수 없어 얘들은 이거 아니면 0 아니면 1이거든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를 임의대로 툭 잘라야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퀀타지 시켜가지고 그 디지털도 퀀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할 거냐 0과 1을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돼 딱 안 나눠지면 근데 거기서 뭐가 생기냐 디지털 노이즈가 생겨요 이 소리가 나요 디지털 노이즈 먼지 튀는 소리 나요 우리 LP판 돌렸을 때 먼지 튀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탁 섞여요 그래서 보통 마스터링 할 때 이거를 저 디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틱 소리를 역상을 걸어가지고 딱 소리를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애초에 그냥 아 32비트 되신 분들은 속 편하게 32에 88.2 하신 게 속 제일 편합니다 딱 떨어지기 때문에 디더링도 안 걸어도 돼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희생시켜서 잘릴 손실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거의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예민하잖아요 이런 거 우리 예민하니까 그렇게 그런 게 신경 써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요 예시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예디 창이고, 여기 이제 믹서 창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설정까지는 이렇게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5인패도 여러분들이 찾아냈고, 설정을 했죠.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5인패도 작정을 했고, 다 세팅을 했고,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요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막막한 게,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설정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내 소리가 왜 안 나지? 이럴 거예요 근데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날 수 있는 어느 것도 구멍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통로를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트랙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 그래서 한 7개 8개 만든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오디오 채널이 만들어졌죠 근데 또 하나 오디오 채널을 만들게 되면 트랙을 만들면 이게 뭐 오디오 트랙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 폴드 이런 거 필요 없고 미디 트랙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기 트랙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랙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로그램들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로직 같은 거는 일단 그건 설명 안 드릴게요 악기 트랙, 미디 트랙, 오디오 트랙 총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 트랙입니다 헐 진짜 그래서 악기 트랙을 또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뭐 한 세 개만 만들어 볼게요 미디 채널은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미디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게 뭐냐 미디 트랙하고 악기 트랙을 구분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악기 트랙은 말 그대로 가상악기예요 컴퓨터 안에 이미 들어있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미디 채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외부에 실제로 건반이 있다든지 그런 소리를 작업을 할 때 미디 채널을 만든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 내에 있는 가상악기 쓸 때는 미디 채널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상 채널만 만드시면 됩니다
미디 채널이에요. 미디 채널. 그러니까 가상 미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악기 같은 거 뭐 뭐랄까요? 미니 그랜드 하자. 그랜드. 제일 편한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나죠. 아, 여러분 안 들리겠구나. 여러분 일단 들리게 해줄게요. 요거는 여러분하고 관계 없어요. 일단은 아, 여러분하고 세팅이 다르니까 요거는 참고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는 그냥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여러분 들을 수 있게끔 버스를 보내주는 작업입니다. 어,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다 됐나? 다 됐지. 다 됐지. 다 됐지. 오케이. 자 피아노 들리시죠?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트랙을 이제 먼저 만드셔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 미디는 제껴놓고 미디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인스트루먼트 그냥 가상악기 선택해가지고 소리 나는 거 작업하는 거고 일단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요거까지만 미디 작업은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일단 트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디오 트랙을 만들었다 치면 여러분 기타 잭이 여기 보면 인풋이 분명히 있어. 인풋과 무조건 아웃풋이 존재해요. 만약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믹스 채널 같은 것도 보시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분명히 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인풋이. 인풋 1, 2, 3, 4, 이렇게 쭉 7, 8까지 있고 쭉 있고, 얘는 뭐, 이렇게 아웃풋은 7, 8로 제가 고정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아웃풋에서 나가서 스피커로 연결된 거,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공통으로 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풋,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타를 꽂은 곳, 마이크를 꽂은 곳이 몇 번에 꽂아졌는지 보셔야 돼요.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매크미도 했는데 지금 뭐 몇 번에 꽂아졌냐? 그러면 1번을 꽂아졌다. 1번을 선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번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가 스테레오기 때문에 스테레오 채널을 만들게요. 기타가 얘는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5, 6번인가 들어있어요. 저는. 5, 6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선택을 했는데 오 소리가 안 나네. 자 보세요. 저도 똑같이 오 소리가 왜 안 나지 이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거 채널 만들었죠. 근데 기타가 5, 6번 있단 말이에요. 이걸 터트려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인풋 모니터라고 그래요. 녹음은 안 되는데 그냥 소리는 들리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해도 녹음은 안 돼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도 이걸 인풋 모니터링 그래요. 로직이든 뭐든 간에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인풋 모니터링 또는 인스턴트 인풋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아셔야 돼. 이런 모양이에요. 다 거의 다 이런 모양. 색깔도 거의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꺼지면은 별짓을 해도 소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이미 켜졌잖아요. 인풋 모니터 이거 끄면 소리 안 나요? 절대 안 나. 예. 레코딩 이렇게 해서 소리 나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소리를 그냥 나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인풋 모니터 하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레코딩 스탠바이라고 그러죠. 레코딩 스탠바이를 해놓으면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트랙을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채널이 다 분리되어 있다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보통 프로툴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안 들어가요. 내가 녹음을 해야만이 소리가 나요. 녹음을 하면 이렇게 녹음을 하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녹음 됐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라이브 할 때는 녹음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항상 켜놓고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내가 녹음을 한다 그러면 아까 지금 공간기 같은 거 다 뺀다고 그랬죠? 공간기를 다 빼야 돼요. 이렇게 다 뺐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녹음을 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하면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근데 나는 녹음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리버브랑 같이 하면 안 돼? 그럼 리버브랑 녹음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채널을 옥스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리버브를 집어넣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되는데 CPU 많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옥스를 만드세요. 옥스 보스 채널. 그래서 모노에서 옥스 하나 만들고 한 두어 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78로 빼고 했죠. 이렇게 빼놓고 이것도 복수 여러분들 들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요 옥스에다가 그냥 리버브 같은 거 그냥 거세요. 네. 여기다가 리버브 걸면 돼. 플레이트 같은 거 뭐 원래 보자 하고 여기다가 딜레이 하나 걸어볼게요. 일단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그냥 아 보시면 돼.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인간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하고 버스에서도 인풋을 지정을 보통 합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버스 1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 리버브는 버스 1 딜레이는 버스 2. 그래서 내가 내고자 하는 기타 채널 여기 있죠. 그죠? 아 이거 소리 들었겠다. 그죠? 내가 치는 요 기타 요거 아, 여러분 안 들렸겠네 그동안에.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여기에서 버스를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했던 게 아이고 펼쳐놓고 이따가 딜레이를 좀 또 버스가 2번이 딜레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드라이하죠. 올리면 딜레이 들리죠. 어때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기타에 들어있는 리팩터에 들어있는
리버브보다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기타에는 리버브를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생으로 녹음하시고 들리기만 하면 되잖아. 들리게 믹싱할 때도 그냥 요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딜레이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게,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EQ를 넣을 수가 있어요. EQ를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노용 여기 EQ를 또 만들어 두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EQ도 보정된 소리를 들었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CPU도 가장 적게 먹고, 왜냐하면 기타 채널이 지금 요거 하나만 있는데 여기 있는 채널들을 싹 다 통합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 보스를 보내줄 수 있어가지고 리버브 하나, 딜레이 하나 가지고 이 리버브를 다 먹일 수 있어요. 물론 딜레이 종류라든지 리버브 종류를 달리 할 수 있는 좀 다른 스타일의 좀 리버브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가 옥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4개밖에 안 써요. 근데 각 채널에다가 벌써 몇 채널에, 9채널에다가 다 일일이 다 리버브 줘버리면 벌써 리버브가 10개나 9개 걸리니까 CPU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리버브가 연산이 제일 많거든요. 이펙트 중에 시뮬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리버브를 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녹음 자체는 보세요. 녹음을 해도 리버브는 녹음이 안 돼요.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딜레이랑 다 빼버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본인의 취향 맞게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도 어떻게 해요? 뭐 코러스 같은 것도 줄 수도 있고요. 코러스 같은 거 한번 줘볼게요. 아, 뭘로 줘볼까? 아, 코러스는 모듈레이션 주기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인풋이 버스 또 지정해주고 몇 번 하다 보면 안 헷갈려요. 다 할만해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제가 한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됩니다. 뺀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녹음할 때 할 때 버스를 자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잡한 거 없이 여러분들이 소리 나게 하는 과정까지만 일단 성공을 하세요. 하드웨어 지정하고 샘플레이트 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시고 사파라 건지 뭐 다 하고 인풋 지정까지 딱 해서 딱 기타를 쳤는데 소리 나게 하는 거, 여기까지만 성공하시면 일단은 거의 90%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짜잘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만져가보면서 그냥 재미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머릿속에 이런 거 안 되나? 그럼 그런 게 있지 않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리 나서 녹음까지 딱 되는 것까지만 확인해보세요. 다음 주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 예. 나중에 미디아 뭐 이런 건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퀀타이즈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미디니까 제 방송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 요거 말고 잠깐 예전 꿈 해볼게요. 패션을 좀 빼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템포가 몇이었더라, 요거는 또 밖으로 빼보고 밖으로 빼볼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 됐다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트랙을 선택하고 아무거나 제가 아까쯤 했던 거 요거를 인풋을 해볼게요. 했단 말이죠. 템포가 몇이더라. 아따 소리 크다. 줄이자 90 같은데 템포가. 그렇지 90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MR 같은 거 뭐 다운분들도 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냥 녹음 직접 해보세요. 한 번만 녹음하고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코러스 빼자. 자, 딱 전체 과정을 제가 훑어볼게요. 녹음. 자, 했어요. 여러분이 그 모노로 녹음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리버브를 좀 촉촉하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송 특성상 세팅이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좀 묶어서 녹음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노로 녹음하셔도 돼요. 하나씩 녹음하셔도 되고요. 예. 다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녹음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인풋을 아까 5였으니까 모노로 한번 녹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드라이브 톤으로 공간을 싹 빼고, 마찬가지로 싹 빼고. 자, 완전 쌩이죠? 이렇게 녹음 돼요. 실제 녹음은. 그리고 아 어디냐, 요놈이니까 버스도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똑같은 양으로, 코러스는 안 쓸 거니까 살짝 연주하기 편하게 정도만. 요 딜레이 템포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호스트로 돼 있으면 이 노래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호스트로 돼 있으면 알아서 따라가죠. BPM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호스트로 보통 하시면 돼요. 녹음 해볼게요. 이 뒷부분부터
해서 쌈바가죠. 이렇게 그냥 집에서 녹음하시면 돼요. 네. 자, 문제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금방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지만 약간 그 밥 아저씨 영상 보는 것과 똑같으실 거예요. 참 쉽죠. 이게 막상 딱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가 아, 뭐였더라 이게 되게 많이 생겨요. 지금 제가 큰 틀에서 말했지만 큰 틀에서 설명을 듣는 것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진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디테일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천차만별이라 그거는 나중에 그냥 뭐 하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성공하시면 되냐. 백킹 트랙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인풋 지정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레코딩 딱 해보고 대신에 드라이하게 녹음하고 공간계는 DW에서 세팅을 해서 옥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 들리게끔 하고 요 과정까지만 딱 성공해서 녹음하시면 돼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의 녹음법이라든지 그런 작업 순서가 좀 바뀔 겁니다. 그리고 DW가 좀 익숙해지고 레코딩도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막 바로 녹음해가지고 뭐 이렇게 실습을 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음반 이렇게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 단계는 뭐 하면 좋냐면은 기존의 백킹 트랙 같은 거 구해가지고 콜콜 카피하세요. 방금처럼 이렇게 MR 같은 거 이렇게 각 DW에서 임포트 할 수 있거든요. 해가지고 템포 잘 찾아가지고 이거 밑에다가 이거 들어가면서 드럼 있네? 밑에다가 드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럼 찍고 이쯤에 뭐 베이스 들어갔네? 그럼 베이스 한번 찍어보고 기타 들어갔네? 기타 직접 녹음해서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MR을 똑같이 카피해보세요. MR이 근데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같은 게 계속 반복된 게 많거든요. 특히 연습용은. 그러니까 딱 그 길이까지만 카피해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늡니다. 옥스텐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옥스라는 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믹스창으로 열어서 여러분 설명 드리면 편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녹음된 채널이고요. 이쪽이 우리가 말하는 버스 채널이에요. 버스 채널. 옥스 채널이라고 그러죠. 옥스 채널. 이게 보통 사운드의 플로우가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녹음된 게 이쪽으로 이게 믹스예요. 믹스. 믹스 녹음된 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요거 7,8로 나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소리가 그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듣는데 소리를 이렇게 뿜어주면서 일부분을 버스 1로 얘가 병렬로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떼가지고 보냈죠. 보내면서 여기에 요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죠? 인풋 그럼 무조건 여기에 인서트라고 그래요. 이걸 인서트라고 그래요. 이걸 옥스라고 그러고 샌드 채널이라고 그러고 샌드 버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인서트라고 인서트에 걸린 이펙터 요런 것들을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먹는 걸 얘는 무조건 100%로 먹음 해놨어요. 조금이라도 들어온 거 다 먹게끔 먹어서 먹은 소리가 7,8로 나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있는 쓴소리가 7,8로 1%가 나가는 거고 여기에 리버브가 먹는 양 나가서 우리가 동시에 듣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버스라는 거는 옥스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옥스 채널은 또 이 채널에서 또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겠죠. 딜레이로도 보내줘가지고 인풋 2로 보내서 이쪽으로 딜레이를 묶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생소리랑 여기에 있는 딜레이 소리를 우리가 동시에 묶여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뭐 100인데 얘만큼 올린 만큼 70이고 얘가 30이고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소리가 병렬이에요. 병렬 말 그대로 병렬을 일부분 이쪽으로 가서 들리는 거예요. 보내고 리버브를 먹고 들리는 거예요. 여기 리버브는 100% 먹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요 소리랑 잘 보세요. 게이지 올라오죠. 리버브 요거는 버스 2번 보냈으니까 좀 게이지 올라오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버스 2번 옥스 2번 자 여기서 안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죠.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일부분을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옥수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어려워요. 직접 해보시면 알아. 직접 몇 번 해보시면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안 해봐서 이게 생소해서 이게 아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막상 해보면 그거예요. 괜찮아요. 해볼만해. 군대 가기 전에 아 진짜 군대 어떻게 가 그거 했는데 막상 가보면 개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개고생하고 끝나고 나면 뭐 진짜 다시는 제게 두고 이제 오줌도 안 싼다 그러지만 그거 똑같아. 막상 해보면 다 합니다. 다 해요. SKSK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장비 여력이 없어가지고 녹음할 때는 레이턴시를 줄이고 버퍼 사이즈를 조금만 한 다음에 나중에 믹싱할 때는 버퍼 사이즈 늘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믹싱할 때는 플러그인도 많이 넣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딸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믹싱할 때는 버퍼 사이즈를 확 늘려가지고 믹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도 그렇게도 많이 해요. 컴퓨터 딸리면. 아주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정답.